변신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진구 씨. 네. 오늘도 고드림만의 독특한 헤어스타일, 돈과 승률을 긁어 모으겠다는 뜻의 갈고리 머리, 예, 하고 오셨네요. 예.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죠. 네. 아, 갈고리 포즈까지.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진구 씨. 네, 파이팅 포즈까지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왼쪽부터 그 고태림만의 고태림다운 거만하고 좀 오만한 포즈도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가운데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태림다운 오만한 포즈. 네. 내가 고태림이다. 네.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구, 서은수 씨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수 씨 무대 위로 올라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이번 작품에서 승률 100% 변호사 고태림과 정의감 100% 변호사 서재인으로 활약할 예정인데요. 왼쪽부터 두 분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만큼은 좀 다정한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정한 모습. 네. 팔짱을 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다정한 모습 아마 오늘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 오른쪽도 다정한 모습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시 한번 왼쪽부터 이번에는 그 극 중에서의 모습, 톰과 제리 같은 티격태격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막 등을 맞대고 서로 째려봐 주셔도 좋고요. 예, 좋습니다. 티격태격하는 모습.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네, 티격태격. 네. 주먹 다짐 직전에 포즈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격태격하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진구 씨는 잠시만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연수원 성적은 최하위이지만 정의감만큼은 최상위인 초보 변호사 서재인 역을 맡은 서은수 씨 단독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세요. 이번 작품을 위해서 서재인의 이미지에 맞게 긴 머리를 싹둑 자르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시선 한번 봐주세요. 네. 아, 예, 오원 포즈라고 하네요. 예, 오원. 네. 또 정의가 가득한 양심을 잘 지키는 서원수의 포즈 또 뭐, 우리 서지인의 포즈 뭐 있을까요? 네. 아, 네. 입을 안 다물고, 예. 오른쪽도 한번, 네. 정의감 가득한 포즈. 내가 서재인이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네. 우리, BNG로 보면 에이스 변호사 강기석은요, 고태리 변호사의 수제자였다가 현재는 라이벌 관계라고 합니다. 네. 왼쪽부터 역시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엔 중앙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에이스다운 여유로우면서도 단단해진 표정. 네, 내가 에이스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번에 캐릭터를 위해서 짧은 단발로 변신을 하셨다. 네, 그럼 최정아 씨 어떻게든 고태림을 이기고 재기를 꿈꾸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야망가죠, 야망가. 역시나 야망가다운 포즈. 네, 아, 리가라이의 또 메인 포즈죠. 우리 손가락 포즈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먼저 왼쪽부터 한번 우리 바라봐 주시죠. 왼쪽부터. 네. 의욕 과다. 야망남에서 술만 들어가면 한없이 약하고 아픔만은 중년으로 돌변하는 윤창구 캐릭터를 이번에 선보여 주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세 분. 네. 니가라이 포즈로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니가라이 포즈. 네. 검지를 들고. 네. 아, 네. 왼쪽부터 우리 비엔지로펌 식구들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우리 비엔지로펌 식구들 하나 아닙니까? 대장한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비엔지로펌의 에이스 브레이크 야망가가 붙였습니다. 네. 네. 포즈를 구상하고 계십니다. 네네.
칠방하시는 가운데 두고 네 니가라 이네 좋습니다. 네. 우리도 입고 잘 수 있다. 네. 우리도 가능하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우리 BMG 로펌 식구들. 네. 네. 이 모텔인 법률 사무소 식구들아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짜릿한 법정 대결 기다려집니다. 네. 구세중 역할을 맡으셔서 고태림 법률사무소 사무원이자 집사로 활약을 하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예 보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보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자체로 존재 자체로 너무 든든해집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잠시만 무대 위에 머물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고태리 법률사무소 식구들 한번 모셔봐야죠. 우리 진구 씨, 서은수 씨 무대 위로 함께 모시고 우리 고태리 법률사무소 식구들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율 100% 변호사 고태림과 정의가 100% 변호사 서재인 그리고 두 사람의 정신적 지주 구세종 사무장까지 너무나 완벽한 조합입니다. 우리 다정하게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고태림과 서재인이 우리 구세종 집사님에게 좀 기댄다 의지한다 하는 포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선생님께 기대서 예 좋습니다. 선생님만 믿어요. 구세종만 믿어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다정한 모습 정말 한 가족 같은 모습 네,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리가라이 주역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박씨, 최정환씨, 정상훈씨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각 캐릭터마다 재미있는 특징이 있고 또 이렇게 라이벌 구도까지 형성되어 있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번엔 다 함께 우리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 리갈하이의 그 손가락 포즈 있지 않습니까? 그 검지 손가락, 네, 그 손가락 포즈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왼쪽부터 리갈하이, 네. 손가락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손가락 조금만 얼굴을 가리지 않게. 우리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리가라이! 네. 우리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리가라이. 네, 오른쪽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죠. 리가라이! 네. 네. 네 이제 포토타임의 마지막 순서로요 감독님까지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네. 네 아우 네 다 함께 예, 감독님 네 무대 중앙에 우리 또 센터에 센터 나야나 하시네요. 네 우리 다 함께 JTBC 생중토 드라마 리가라의 성공을 위해서 화이팅 포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화이팅 포즈. 네. 네, 왼쪽부터 리가라이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한번 가죠. 하나, 네, 왼쪽부터 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리가라이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네, 우리 중앙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리가라이 하나, 둘, 셋, 화이팅! 너무나 든든한 조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네 눈물 조금만 틀어주시고요. 리가라이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우리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셨다가요 무대 테이블이 세팅되는 대로 이제 공식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